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거짓말의 속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속았나 봐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마을에는 부자가 한 사람 살았답니다. 하루는 사내가 부자를 찾아왔어요. 과연 누가 찾아왔을까요? 주인어른,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3천냥만 빌려주십시오. 허허, 여보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단 말이오. 부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3천냥을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되게 많은 양이네요. 3천냥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큰돈 같아요. 그냥 빌려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가 무언가 싼 보자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것을 맡아주셨다가 제가 돈을 갚으면 그때 돌려주십시오. 부자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자기 안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거든요. 부자는 금덩이가 탐났어요. 그래서 사내에게 3천냥을 빌려주었지요. 금이네요? 되게 큰 금덩어리네요.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된단 말이지? 하하하. 부자는 금덩어리를 꺼내놓고 무척 기뻐했어요. 반짝반짝거리네요. 금덩어리. 부자는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이쪽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멈춰서 읽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종이가 다른데? 여기는 그냥 매끈한 종인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뭔가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조카가 놀러 왔어요. 부자는 커다란 금덩어리를 조카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지요. 어떠냐? 아주 좋아 보이지? 큰아버님, 이건 가짜 금덩이를 큰아버님, 이런 가짜 금덩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부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멈춰서 읽어주세요. 가짜 금이라고 말하네요. 어떻게 가짜 금인 걸 알았을까요? 부자는 고랜순이 잊어버린 3천냥을 생각하니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돈을 되찾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지요. 부자는 금덩어리를 다시 보자기로 싸서 괴 속에 넣었어요. 아니, 큰아버님, 가짜 금덩이를 무엇에 쓰시려고 꼭꼭 숨기십니까? 쉿, 조용히 하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서 말하면 안 된다.
다음날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부자도 잔칫집에 갔지요. 잔칫집은 여러 마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시끌벅글했어요. 저기 이거 호떡인가요? 호떡 맛있겠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어요. 부자가 갑자기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아두고 삼천냥을 빌려주었는데 간판에 그 금덩이를 도둑 맞았으니 주인이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 엉엉. 잠시만요. 왜난 이해가 안 가지?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아두고 삼천냥을 빌려주었는데 간판에 그 금덩이를 도둑맞았다니 주인이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 이제는 자기가 빌려주고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네요. 부자가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부자에게 돈을 빌린 사내도 소문 들었지. 가짜 금덩어리를 진짜로 알고 있군. 얼른 삼천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얻어내야지. 사내는 한 달음에 부자에게 갔어요. 주인어른 지난번에 빌려간 삼천냥을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당당하게 삼천냥을 내놓았지요. 그러자 부자는 사내를 향한 빙그레 웃었어요. 금덩어리를 잊어버렸던 부자가 웃자 사내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부자를 바라봤어요. 자, 이제 내가 맡긴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부자는 사내가 가지고 온 돈을 차근차근 세워 꿰 속에 넣었어요. 태연하게 행동하는 부자를 보고 사내는 조바심이 났어요. 제 금덩어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 곧 드릴 것입니다. 부자는 꿰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부자가 보자기를 풀자 번쩍번쩍 빛이 나는 가짜 금덩이가 나왔어요. 사내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부자를 속이려다가 도리에 내가 속았구먼. 어? 사내는 가짜 금덩이를 가지고 부랴부랴 도망쳤답니다. 오늘은 제가 내 속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